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SNL 기다리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호스트로 초대된 일론 머스크가 한 발언이 코인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죠. 어떤 영문인지 함께 살펴보실게요. 지난 토요일 미국의 SNL Saturday Night Live에 출연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코미디언 마이클 체와 함께 꽁트를 하나 꾸몄는데요. 마이클 체가 계속해서 도지코인이 무엇이냐고 일론 머스크에게 묻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열심히 대답하는 일론 머스크. It's the future of currency, 화폐의 미래인데요. It's a cryptocurrency, 암호화폐이기도 하고요. Conventional money, 전통적인 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예요. 라고 열심히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체 코미디언이 계속해서 짓궂게 이렇게 물어보죠. So it's a hustle. 그래서 사기라는 거지? 라고 말을 하니까 Yeah, it's a hustle. 그래요, 사기예요. 라고 마지못해 대답을 해서 관중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To the moon, 도지코인 급등 가자! 라면서 이 특유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일종의 농담이긴 했지만 그래도 더 긍정적인 발언을 기대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고문님과 앵커님 역시 SNL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고문님 보셨습니까? SNL. 5월 8일이 미국에서 어머니날입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어머니 모시고 나왔어요. 마이어 머스크라고. 굉장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너 그럼 어머니날 선물로 뭘 줄 거야? 그랬더니 아, 도치코인 아니겠지? 그랬더니 아, 도치코인 드릴 겁니다. 뭐 이제 등등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네. 예, it's a hustle 그랬는데 이제 hustler 하면 사기꾼입니다. 근데 hustle에서의 버전의 번역은 예, 아우 그럼요. 이거 야단 법석입니다. 투덤은 슈팅 투덤은 이건 막 올라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해석을 좀 달리 좀 하고 싶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저는 나온 프로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네. 지폐를 능가할 것 같아요. 딱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지폐 능가합니다. 그랬다면 그것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도치코인 1분도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1달러. 예, 1달러를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하는데 도치코인이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지금 뭐 도치코인의 애호자들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부분이 만족이 안 되고 도치코인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소재가 이제 완전히 소진돼 버렸어요. 그렇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도치코인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제일 최다 보유자가 몇 프로를 갖고냐면 23.55%를 갖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0.76%만 갖고 있고요. 그럼 23.55%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일론 머스크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4월 15일 날 어떤 주문이 나오냐면 628개.1971개를 삽니다. 네. 그 숫자가 뭐냐면 뭐죠? 일론 머스크의 생일입니다. 1971년 6월 28일.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네. 사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2019년대 도지코인 아무것도 아닐 때도요. 4,500만 달러를 주고 완전히 크게 매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이제 도지코인의 진짜 큰 오너라고 한다면 좀 올라갈 부분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위험하죠. 한 사람이 흔들기 시작하면 완전히 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도지코인이 위험한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상위 10%가 전체의 44%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에 지금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치코인보다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떻게든 가상화폐의 기능적 성격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겠다. 안정성이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도치코인 1번 앞으로 올라갈 모멘텀의 소재가 완전히 지금 없어졌다. 소멸됐다. 네, 그리고 변동성을 갖고 있는 개인 소유자의 지분이 너무 많다.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도치코인이 주말 사이에 SNL이 끝나자마자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애증의 도치코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뭐 수익을 보셨던 분들도 계시죠. 한순간에 또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화상화폐는 늘 말씀해드리지만 안정성을 잘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도치코인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황미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 지구인들을 떨게 만들었던 중국의 로켓 파편, 결국엔 인도양에 떨어졌죠.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비난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관련 셀럽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사 국장으로 지명된 빌 넬슨이 한 말입니다. 9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It is clear that, that 이하는 자명하다. 중국이 responsible standards, 어떤 책임감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들의 space debris, 우주 발사체 파편과 관련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첨언을 했는데요. 이들은 minimize, 어떤 것은 최소화해야 하고, and maximize, 어떤 것은 최대화해야 하는데 먼저 최소화해야 할 것은 people and property,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transparency, 투명성을 최대화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나사 국장이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고문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네. 자, 중국의 이 로켓 발사체가 막 바다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예, 인도양에. 네. 불안한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뭐 첨단 기술 싸움을 굉장히 하고 그쵸. 있고요. 지금 뭐 1등, 2등 서로 주거니 박거니인데 지금 가장 첨단 기술의 격차가 큰 게 우주 기술입니다. 중국이 뭐 1등입니다. 따라서 지금 넬슨 국장은 이 소식을 듣고서 화장실 가서 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 귀환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그쵸. 굉장히 예, 정교하게 가야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개 육지로 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해양으로 오는데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 데는 자체는 이거는 진짜로 굉장히 초보적인 기술이거든요. 그쵸. 따라서 지금 넬슨 국장, 지금 이 첨단 우주 기술에 대한 서로의 선두 경쟁은 어마무시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사실은 이건 실패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걸로 봤을 때 화장실에서 굉장히 넬슨 국장은 큰 소리 내서 웃었을 것이다. 따라잡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우주 왕복선을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이 상업화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내심 굉장히 쾌재를 불렀지 않겠냐 하고요. 다행히 인도양으로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없는 부분들은 네. 굉장히 뭐 우리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나마 좀 다행이었고요. 역시 뭐 미국, 중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우주항공, 우주와 관련된 개발과 사업에 대한 집중, 뭐 사람들이 관심이 그만큼 또 많아졌다라는 것도 한번 반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함유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5월 둘째 주는 미국에서 어머니의 날입니다. 미국인들이 이 어머니의 날에 평균적으로 $220를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통계 그리고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NRF 전미 소매협회 이사인 캐서린 쿨렌의 발언이었습니다. There's more people.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Mother's Day brunch or special outing. 이 어머니의 날에 브런치를 계획하거나 특별한 외출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but pre-pandemic, 이 팬데믹 이전 상황 수준만큼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라면서 자신은 여전히 hesitancy, 어떤 주저함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20의 지출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This is the highest, 가장 높은 규모의 지출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말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여전히 바깥 활동을 주저하고 있긴 하지만 소비 규모만은 커졌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5월은 우리나라도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나라 5월 소비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럼 스튜디오로 여기에 대한 의견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셀럽은 마리츠에서 만나뵐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뭐 우리도 주말에 어버이날이었는데 네. 미국에서는 또 어머니날, 뭐 소비가 어쨌든 점점점 늘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연수요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뭐 미국 국민들은 지갑이 두툼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5월 둘째 주가 어머니날이고 6월 셋째 주가 아버지 날입니다. 네. Father's Day이기 때문에 이건 나눠서 하겠는데
일단 저는 파더스데이가 조금 더 지출이 뭐 퍼센트를 주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되고 그다음에 그때는 진짜 아우팅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조건까지도 갖춰진다 그러면 어딜 간대든가 그다음에 외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져서 이 부분이 지금 뭐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큰 지출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어떤 현금성에 이전 소득이 많았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소비와 관련된다 그러면 6월 셋째 주 아버지 날에 훨씬 더 소비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들어와야 되고요. 특히 이제 7월 4일까지는 계속 이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70%의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부분들을 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2연수의 폭발적인 뭐 계기가 분명히 2분기 후반 이후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최영구분과 함께 주말 사이에 있었던 왓츠업, 미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셀럽은 말했지, 셀럽들의 말말말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모님 오늘 또 좋은 말씀,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